자, 반갑습니다. 토이풀TV의 키아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가 신청한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과 어피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피치 머리를 만들게요. 어피치는 복숭아 같은 머리를 가졌으면서도 엉덩이 같은 모양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붓으로 엉덩이 모양을 살짝 내줍니다. 다음은 라이언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반을 잘라서 이어 붙이면 머리의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이어져 있는 모양을 하고 싶으시면 실리콘 붓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언의 몸통. 5분에 구우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반을 쪼개서 둥글둥글 손질해 줍니다.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배. 눈은 그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피치 몸. 이것도 오븐에 구우면 쉽게 붙일 수 있겠죠? 반을 살짝 잘라주고요. 엉덩이가 살짝 튀어나온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이어 붙일 건데 이렇게 길게 늘린 다음에 반을 딱 자르면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붙일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윤곽선 없애려면 실리콘 붓을 사용해주세요. 다음 라이언도 똑같이 어피치하고 동일하게 해주세요. 라이언은 허리가 아픈가봐요. 그래서 뒷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자, 어피치의 눈과 입을 그려줍니다. 볼터치도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엉덩이. 수줍은 엉덩이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겠어요? 발판을 만들어야겠죠? 서 있는 발판이 평평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일정한 크기로 펴주세요.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라이언도 동일하게 접착제로 붙여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